자, 봅시다. 아, 화면 공유 안 해드렸네. 자, 우리 STS 스프링 레가시 하고 있어요. 자, 요거 설치하라 그랬고요. 어제 설치했고 프로젝트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이상한 데가 됐나? 화면 공유. 됐네요. 됐죠? 자, STS 실행시켰고 카페에 가장 최신의 코드 정리했다고 이렇게 올린 거 있어요. 그거 세팅 하시면 되고요. 저도 강의를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코드가 좀 섞여 있더라고요. 좀 최신 거 찾았어요. 여기 신규 소스 코드 올려드렸고요. 자, 프로젝트 새로 만드는 방법.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New Spring Legacy Project 선택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없으면 맨 밑에 Other. 레가시가 유물, 오래된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옛날 프로젝트라는 얘기예요. 최신에는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 아니고 스프링 부트 이런 식이에요. 최신 회사들 뽑는 거 보면 그냥 스프링이라고 하면은 스프링 레가시일 확률이 높고요.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 부트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은 둘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스프링 레가시로 개발한다고 뻥치고 스프링 부트로 개발하고 도망가는 초임들이 열나 많아가지고 웬만한 학원에서는 스프링 부트를 가르쳐줘요. 왜냐면 얘가 엄청 쉽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레가시로 개발해야 되는데 실무에서 웬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3.0이 아직 스프링 부트를 지원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지원하려면 꽤 돼도 지원돼도 큰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얘로 레가시로 개발하라 그러는데 초임들이 레가시로 개발합니다 하고 부트로 만들어 놓고 도망가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실무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국가 관련 프로젝트 기초로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새로 만들면 오른쪽 new other legacy project spring legacy project 프로젝트 이름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 spring mvc 프로젝트 보기만 하세요. spring mvc 얘는 반드시 도메인 거꾸로 써야 돼요. com.human. 마지막 단어가 서버 이름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웹 서버에 올라갈 때 프로젝트 폴더 이름을 ex로 해서 올려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저는 지울게요.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시면 되고 이미 만든 거 있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저번 시간에 한 거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새로 만들면은 이렇게 홈 컨트롤러만 있죠. 홈 컨트롤러 있고 요 소스의 메인의 웹 APP에 웹 인포가 보시면 뷰스 있죠. 이렇게 홈.jsp 요거랑 홈 컨트롤러 있다 그랬어요. 이게 MVC 패턴으로 돼 있어요. 컨트롤러 뷰 모델 사용자가 컨트롤러 요청하면 거기에 맞는 주소가 매핑된다 그랬죠. 전송 방식 매핑 주소 사용자가 요청하면 컨트롤러에서 전송 방식과 매핑 주소를 확인해서 해당 컨트롤러 이 부분이 뭐 비즈니스 로직이 되겠죠. 여긴 거의 모델 부분이 없으니까
크게 기술을 하지는 않았고 리턴 값이 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기본 주소를 요청하면 모델이 실행이 되고 리턴돼서 홈, 그럼 요 뷰에 홈.jsp를 연결한다 그랬어요. 뷰스 폴더에 홈.jsp를 연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트를 호출하면 리턴 홈, 뷰는 홈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요청한 사람한테 홈.jsp를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 실행하면 화면에 요 홈.jsp 요 화면이 나온다 그랬죠. 실행해 볼까요? 프로젝트에서 run as run on server. 어, 이게 지금 새로 등록해서 그런가 툰캣이 안 올라갔네. 이거 툰캣 올려 봅시다. 서버가 이상한 걸로 올라가져 있네. 딜리트하고 아파치 톰캣으로 올릴게요. 브라우저 눌러가지고 톰캣 폴더 찾아서 커먼에 아파치 톰캣. 자, 뭐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에러 나오면 기다리세요. 밑에 보면 다운로드하는 부분 있죠. 툴버그가 많다 그랬어요. 엄청 오래 걸리네. 저렇게 등록하고 클럽 다 되면 피니시 누르면 된다 그랬어요. 녹화하고 있어서 그런가 이게 엄청 오래 걸리네요. 항상 밑에 확인하시고요. 좀 이따 새로 등록하고요.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팅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프로젝트 클린 하시라 그랬어요. 처리 방법 세 가지 얘기했어요. 프로젝트, 클린. 요게 거의 한 90%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 때, run as, 얘는 종종 maven 클린 하시면 돼요. maven이 뭐냐면은, 우리 개발할 때, 우리 필요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파일을 관리하고 뭐 컴파일 해주고 세팅 해주고 뭐 그런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야. 메이븐 그랜들 뭐 비슷하네요. 안드로이드 그랜들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프링 부트는 그랜들 쓰는 것 같고 엔트 메이븐, 그랜들. 옛날에는 얘 비중이 엄청 컸어요. 근데 지금은 있긴 한데 뭐 지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해가지고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는 이것만 공부하는데도 엄청나게 빡셌어요. 근데 얘 뭐 요즘은 따로 구분할 일이 없어요. 근데 뭔지는 알고 있어야죠. 엔트 뭐라고요? 뭐 프로그램 이거 컴파일 해주고 실제 배치해주고 필요한 파일 다운로드 해주고 프로젝트 관리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엔트.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안 쓰는데 외국은 엔트 많이 쓰고요. 스프링은 스프링 레가시는 메이븐 쓰고 있어요. 메이븐. 그 다음에 그랜들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 프로그램 필요한 애들 다운로드하고 구조 세팅하고 스프링 레가시는 메이븐 쓰고요. 스프링 부트는 메이븐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랜드를 쓰죠. 같은 애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제품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븐 프로젝트 관리하는 애예요. 필요한 거 컴파일 해주고 다운로드하고 프로젝트 구성하고 그런 작업하는 애예요.
자, 그래서 에러 났으면 첫 번째 프로젝트 클린, 두 번째 실행 오른쪽 해가지고 run as, 여기 보면 메이븐 클린. 그 다음에 서버가 아직 이게 다운로드가 안 끝났는데, 이 서버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은 서버 클린, 톰캣 서버 클린하는 메뉴가 떠요. 종종 서버가 이유 없이 먹통될 때 클린하면 해결이 돼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됐다. 오래 걸리네. 이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냥 필요 없는 창 닫으시고요. 구성이 깨지면은 이 워크 폴더 가보세요. 다운로드, 스프링, 툴, 스윗에 해당 워크 폴더. 여러분들 드린 거 다운로드 딴 데서 압축 풀어서 임포트 했더니만 여기 안 생기더라고요. 이쪽으로 복사해가지고 임포트 하셔야 나중에 워크 스프링 폴더에서 처리 가능할 거예요. 잘 보시고 일로 옮긴 다음에 새로 임포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종 요 화면 툴이 깨지는 경우 있어요. 막 생각처럼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초기화하고 싶을 때 여기 보면은 점 메타데이터 있어요. 이거 삭제하시면 돼요. 점 메타. 그리고 새로 이 STS 종료하고 삭제하고 새로 시작하면 초기화 창이 떠요. 맨 처음 설치했을 때 상태로 돌아가요. 그다음에 새로 인풋 하시면 돼요. 해당 폴더 찾아서, 워크 폴더 찾아서 인포트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얘기해 볼까요? 홈 컨트롤러. 사용자가 루트 주소를 요청하면, 갭 방식으로 루트 주소를 요청하며 home.jsp 사용자가 my4선 주소를 요청하면 갭 방식으로 my4선 주소를 요청하면 home2.jsp mystring 모델에 요 매개 변수의 객체 선언하면 자동으로 생성돼서 인스턴스화 돼요. 거기에 .add attribute 하면 요 모델 2에서 접근할 수 있는 키 밸류 값이 생성이 되고, mystring으로 hello world, mystring으로 hello world el로 값을 접근할 수 있죠. 자, 서버가 다 된 것 같네요. 서버 등록해 볼게요. 클릭하셔가지고 next 하시고 브라우저 통켓 설치하고 다운로드 다 끝나니까 피니시 버튼 누를 수 있게 되어있죠. 누르면 이렇게 추가되고요. 오른쪽 클릭, 서버 이상하면 클린하고 작업하세요. 종종 포트 충돌 날 때가 있는데, 포트 충돌 날 때는 포트 번호 바꾸고 하시면 되고요. 이거 선택, 가운데 거 선택하려고 그랬어요. 설치한 통캣 서버 쓰려면 얘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다른 애들은 오류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짜증나요. 반드시 본인이 설치한 통캣 사용하도록 하고요. XML 파일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요거 선택이 안 되면, 이게 서버가 한번 실행되고 나면 변경이 안 돼요. 선택이 안 되면 지우고 새로 등록하시고요. 상태 변경됐으면 모두 저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컨트롤러 클래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새로 우리 작업별로 컨트롤을 변경해서 쓰시면 돼요. 작업별로. 그래서 홈 관련 작업은 홈 컨트롤러, 보더 관련 작업은 보드 컨트롤러, 뭐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고 클래스 만들고 클래스의 골뱅이 컨트롤러, 그 다음에 매핑 주소. 실행해가지고 사용자가 이 주소를 요청하면 이게 요 보더 폴더 밑에 뷰가 요 사선에서 넣으면 폴더 구조를 표시해요. 실행해서 확인해 볼까요? 보더 뷰 복사해서 보더의 뷰 이 파일이 나오겠죠. 한번 실행해서 주소 매핑해 볼게요. 러너즈 서버 자 이렇게 브라우저 이렇게 들어가면 윈도우즈에서 웹브라우저 크롬 크롬스라고 그랬어요. 새로 실행해 볼게요. 보더의 뷰 보더의 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뭘 했나 볼까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어때요? 컨트롤러 밑에 이렇게 클래스의 주소가 붙으면 이게 클래스 이름 주소 플러스 메소드 위에 있는 주소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얘 더하기 얘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얘 더하기 얘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랬고요. 아, 리턴 값을 스트링으로 안 하고 모델 앤 뷰로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모델 앤 뷰로 하면 모델 앤 뷰를 만들어서 모델에 담길 데이터랑 모델의 주소를 세팅해 주고 포워딩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어디로 가나 볼까요? 보더 3 요청하면 보더 3 2로 오네요. 보더 밑에 3 뷰 3 모델이 남긴 아이디 나오죠. 주소는 보더에 뷰 3 실행해서 확인해 볼까요? 보더의 뷰3 보더의 뷰3 이 데이터 담아서 뷰3.1이 오죠? 30 담긴 데이터 찍고 있고요. 됐죠? 일단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 그랬어요. 자, 아 그리고 컨트롤러 이렇게 패키지 바꾸면은 이게 아무데서나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해서 얘가 이 클래스가 컨트롤러가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서비스 컨텍스트 XML 가셔가지고 이 폴더에 컨트롤러만 이 패키지에 컨트롤러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등록해야 돼요. 애노테이션 쓸 때 애노테이션 쓰는 폴더 패키지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아, 이거 다음 거 볼게요. 홈 컨트롤러.
자, 사용 얘는 뭐예요? 사용자가 주소창에 hello world 넣으면 mystring1, mystring2, hello world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뭐라 그랬어요? .jsp 뷰스에 있는 .jsp 호출한다 그랬죠? 웹인포 뷰스에 hello world, hello world 이거 어디 있어? 여기 있네. Hello World. 사용자가 이 주소 요청하면 데이터를 담아서 모델의 데이터를 담아서 이쪽으로 가죠. 자, 여기 코드 볼까요? Hello World가 찍히겠네요. 아까 담기네가 찍히고 얘는. 보시면은 요 이 웹사이트는 기본 요청하면 어때요? 주소가 왜곡이 돼요. 주소 요청하면 컨트롤러로 들어가요. 그래서 주소를 찾아가지고 주소 왜곡이 일어나죠. 헬로 월드로 리턴했는데 .jsp 붙고 요청해서 처리할 요청해서 처리할 주소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주소의 영향을 안 받는 예외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요 리소스 폴더라 그랬죠. 실제 작업은 웹 스프링에 서블릿 컨텍스트에 이렇게 예외 등록한다 그랬어요. 여기 등록돼야만 리소스를 컨트롤러 안 타고 직접 접근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리소스 폴더는 다른 건 주소 요청하면 컨트롤러로 가는데 다른 요 리소스로 시작되는 주소는 컨트롤러로 안 가고 직접 와요. 그 예외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든 폴더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폴더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이렇게 등록해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헬로 월드에서 두 개가 이미지가 정상으로 나와요. 둘 중에 위에 게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얘는 이미지가 안 나올 거고요. 아래 게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아래 게 이미지가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보통 .jsp 파일 안 쓰고 다른 거 쓰고 싶으면 얘 이름을 바꾸면 돼요. 여기서 컨트롤러 갔을 때 변경 주소, 리턴된 주소 변경 앞부분과 뒷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홈을 리턴하면 홈 앞에 이 주소를 붙이고 웹인포 밑에 뷰스 홈 뒤에 .jsp 붙여주고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으로 놓고 쓰시면 되고 정리해드리면 애노테이션 쓰려면 반드시 새로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새로운 패키지 만들어서 애노테이션 클래스들을 사용하고 싶으면 반드시 추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소스 예외 등록하고 싶으면 반드시 추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뭔지만 알고 넘어가고 손 안 대면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에 홈 컨트롤러 가볼게요. 사용자 요청 데이터 처리하는 거예요. 보드에 confirm ID에
컨펌 아이디에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어요. id pw 이 주소가 여기 와야 되겠다. 보드 체크 아이디네. 여기다가 이걸로 저 주소는 뭔지 모르겠어. 여기에 사용자가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 한다 그랬어요. 주소에 대문자 있으면 반드시 대문자. 이게 헷갈리니까 되도록 대소문자 주소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은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사용자가 추가로 담은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은 요 HTTP 서블리 리퀘스트 자동 생성된다 그랬죠? 매개 변수에 넣으면 걔로부터 아이디 값 뽑아오고요. 아이디 들어가겠네요. PW 값 들어오고요. 그러면은 ABCD 1234 들어가고요. 보드의 컨펌 아이디 페이지로 포워딩 되네요. 보드의 컨펌 아이디 사용자가 쿼리 스트링으로 넘겨준 데이터를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네요. 그런 식으로 동작한다 그랬어요. 얘는 어떻게 되죠? 여기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담겨서 넘어오네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체크하려나봐요.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얻어올 수도 있는데 그냥 매개 변수에 요 아이디 값 이렇게 직접 넣으면 리퀘스트 파람 해가지고 아이디 값 직접 넣으면 여기 들어있는 값이 아이디에 저장이 돼요. PW는 PW에 저장이 돼요. 요 이름을 매핑시키면 자동으로 뒤에 있는 값이 변수에 들어가요. PW에 들어가요. 형변환까지 자동해줘요. 편하죠? 자, 그래서 얘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값 넣어서 처리해주고 있네요. 여기 가면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 패스워드 값이 찍히겠죠? 키값 사용자가 입력한 요 값들이 value 값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멤버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멤버 클래스 열어볼까요? 멤버 클래스에 name, id, pw, 이메일 그 다음에 setter, getter 이렇게 있죠? 거기에 값을 추가하고 값을 각각 받아서 요 복잡한 쿼리 스트링에서 값을 각각 받아서 휴먼 객체를 만들어서 모델에 휴먼 객체를 담았어요. 그 다음에 JSP 페이지로 뷰 페이지로 이동했네요. 멤버 조인 멤버 밑에 조인 그러면은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들이 화면에 그대로 출력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멤버 멤버 그러면 자동으로 아까처럼 주소를 요청하면 요 주소를 요청하면 똑같아요.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아요. 이거 뭐 잘못 설명해놨네. 멤버 1은 안 되는 게 아니고 종족 여길 1로 하면 뷰에서 정의가 없잖아요. 멤버 원점으로 접근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클래스 이름 본인이 직접 이름을 모델에 등록해서 이름을 안 만들면
무조건 클래스 이름 앞에 소문자로 바꾼 멤버가 키값으로 들어가요. 뭔 얘기냐? 이 부분이 있어야 뷰에서 멤버 인포 점 해가지고 요 멤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뷰에서. 근데 지금 얘는 이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름을 못 바꿔요. 무조건 클래스 이름점 멤버 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뷰 가보면 멤버 점으로 접근하고 있을 거예요. 뷰 가볼까요? 이렇게 멤버 점 클래스 뭐 자기가 원하는 이름 하고 싶으면은 원하는 이름으로 등록하셔야 되겠죠. 입사 하셔가지고 여기 멤버 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록하셔야 원하는 이름 쓸 수 있겠죠. 이거 에러 난 거는 본인이 매개변수로 모델 안 써주셔서 그래요. 이거 써주셔야죠. 모델 쓸 거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모델 1으로도 접근 가능하겠죠? 이거 안 쓰면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한다고요. 클래스 이름을 첫 글자를 소문자로 해서 접근해요. 여기를 1로 한다 그래서 멤버 1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소를 데이터로 받고 싶으면 골뱅이 파스 variable 하시면 돼요. 골뱅이 파스 variable 스트링 스튜던트 아이디. 얘가 이름이 같죠? 스튜던트 아이디 얘를 읽어와요. 변수에 넣는 거예요. 골뱅이 패서블 variable 패스 variable. 그럼 이 30이라는 애가 여기 들어와요. 문자열도 될 거예요. 뭐 이거 여러 개 써봐요. 테스팅은 본인 해보세요. 이렇게 사선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원은 앞에 거는 여기서 받고 뒤에 건 여기서 받겠죠? 테스팅 해보세요. 잠깐만. 컨트롤 Y. 복사해서 밑에 하나 더 넣어보자. 얘는 왜 이러고 났나? 이름이 같아서 났네. 2로 바꿔야죠. 앞에 건 여기서 받고 뒤에 건 여기서 받고 저런 식이 처리가 가능해요. 주소를 값으로 받을 때 레스트 쓸 때 많이 써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건 뭐예요? 밸류스 처리하는 거죠. names A, names B 둘 다 한 번에 받으려면 스트링 이게 뭐지? 대괄호 요 키값 그럼 두 개의 값을 배열로 받아서 처리해요. 받은 값을 names에 담았고요. 자, 여기는 뭐 테스팅하는 거니까 그냥 요 체크 가시면 그냥 배열을 그냥 찍었어요. 제대로 하려면 EL을 이용해서 JSTL을 이용해서 반복문 돌려야 되겠죠? 배열을 반복문 돌리는 거 옛날에 했어요. 본인들 확인하시고요. JSTL을 이용해서 반복문 돌리기. 원래는 이거 하셔야지 되는데 생략한 거예요. 본인들이 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복, 이런 거 나올 뜰 때는 우리 복붙하면서 인코딩이 다른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UTF-8로 저장하면 뭐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복붙해서 쓰다 보면 이게 어딘가 UTF-8이 아닌 애가 복사에 들어왔나 봐요. 아니면 UTF-8로 표현할 수 없는 특수 문자가 들어왔거나. 자, 됐죠? 여기까지 해서 주소 매핑, 사용자 요청한 데이터 처리하는 것까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컨트롤러 가봅시다. 리다이렉트 컨트롤러 얘는 뭐라 그랬어요? 사용자가 주소를 요청하면 주소 요청하고 있죠? ID 값이 뭔지 확인해가지고 ID를 맞추면 학생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되죠? 리다이렉트 스튜던트 오케이. 뒤에 이렇게 주소 써준 거예요. 스튜던트 오케이. 틀리면 스튜던트 NG 페이지. 이렇게 그때그때 원하는 페이지로 포워드 할 수 있다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어제 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 휴먼 크루드 해볼게요. 쉬세요.